깡패지 대통령이 됩니다. 체포한 표결이 가까워 올수록 이재명 대표의 비난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상임고문단도 만났는데 상임고문들, 원로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그 얘기 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부터 먼저 듣죠. 윤 대통령을 향해 깡패라고 했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게 깡패의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폭력배처럼 때리고 있다, 그리고 방어하지 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수사팀장 당시에 했던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깡패다라고 비난을 한 겁니다. 깡패, 깡패. 김수영 교수님, 어떤 의미일까요, 깡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이 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세에 몰릴 때 언어의 수위가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수세에 몰렸다, 여유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깡패라는 단어는 굉장히 수위가 높은 단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검사할 때 했던 말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겠냐, 나는 깡패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깡패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당신이 깡패나 마찬가지요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예. 그 깡패의 맥락은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그 과거에 윤석열 검사 시절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돌려준 거잖아요.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근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 입법권을 가지고 장난한 민주당의 행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인 게 검수완박이고요. 뭐 얼마 전에는 뭐 수사하는 검사들 다 인적사항 공개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뭐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판사까지도 벌하자, 뭐 이런 그 169석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법권 가지고 굉장히 장난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실 민주당 혹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할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단어는 굉장히 이제 부적절하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냥 별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별로 대꾸할 가치는 없는 이야기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당대표가 대통령을 향해 깡패라고 빗댄 건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의원 중에 하나인 김남국 의원은 얼마 전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그 깡패라는 표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좀 대조적인데요. 들어보시죠. 지금 김성태 회장 자표기 송환되기도 전인데 이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이 표현 써도 되는 겁니까? 저는 깡패라고 봅니다.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깡패 호칭을 두고 정치권에서 꽤나 많은 설전이 있었군요. 깡패. 김남국 의원은 깡패한테는 깡패라고 불러서 안 된다, 피의자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한 장관을 다그친 바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깡패 표현에 대해서 여당은 어떤 반응일까요? 박정하 수석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당 대표직으로 당을 사유화해 방탄마귀로 삼고 장난하면 뭔가 캥기는 명백한 범죄자의 모습이지, 이게 공당 대표의 모습입니까? 대통령을 향한 공격적인 수식어와 거친 막말이 난무할수록 의심만 더해질 뿐입니다. 본인이 깡패 출신 기업인과 어울려 대북송금 의혹 수사받는 장본인이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 비판했고요. 김기현 후보는 깡패라는 발언 듣고 국민들이 무심결에 먼저 떠올리는 얼굴이 누구겠냐라고 되돌려줬습니다. 여당은 발끈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별 입장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력 경사 출신의 박성민 변호사님, 깡패 많이 잡아보셨죠? 강력 경사 때. 예, 많이 상대했죠. 예. 예. 경찰들이 그럼 깡패한테 깡패라고 합니까? 아니면 현장에서요? 예.
현장에서는 깡패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 깡패한테 깡패라고 해도 되는군요. 예예예. 예, 예. 그 무고한 사람들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거나 그 행동을 반복할 경우에 예.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긴 한데 네. 현실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거친 말들이 서로 오고 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예. 깡패라는 말이 은연중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깡패가 정확히 뭡니까? 깡패는 근거 없이 예. 주먹 등 무력을 사용해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 그를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을 일컫는 은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은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발전되어 왔고 비교적 부드럽게 수사를 진행하기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명확한 사실관계에도 부인하거나 조사를 받는 태도 자체가 매우 불량할 때는 수사하는 수사관들도 자신도 모르게 이와 같은 발언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군요. 깡패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또 정의였어요.